머스케프가 유통량 정정을 예정했습니다. 아, 이거 물량이 총 물량 중에서 거의 뭐 30% 가까이 되는 물량이 갑자기 풀린다고 그렇죠. 했었죠. 그래서 탄도 이야 슈머스케프에서 유통량을 정정 예정이다. 보호 예수 해체 물량 절반으로 줄인다는 야, 이게 호재인가? 그 30%가 15%로 됐는데 그 호재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 풀리면 좀 이미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반등이 안 나오던데. 야, 이미 많은 100개 푸는 거에서 50개 풀게. 아, 네. 양심은 있네. 양심은 있는데 얼마나 팔리냐? 네네. 622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600억입니다. 600억. 호다닥이다. 어쨌든 절반으로 줄인다 그래서 아, 사실 난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국영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도 위안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야, 거래소들 다 나가. 채굴자들 다 나가. 비트코인 거래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이제 설립을 검토한다는데 이거는 CBDC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CBDC 때문에 하는 것 같고 이걸 만들어 놓고 당국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능, 디파이 쌉 가능 이래 버리면 우리가 또 이제 농사매매를 줘야겠죠. 그쵸. 농사매매 과연 그럴까? 과연 아무튼 뭐 CBDC 때문에 만든다고 하니까 설마 여기서 비트코인 거래되고 막 이더리움 거래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 그렇죠. 그렇게 악재 다 터트려 놓고 네. 설마 자기들이 할 하려고 그러는 양심 없는 짓 안 하겠죠? 아, 악재 뿜뿜 뿌리더니 결국은 다 죽인 다음에 니들이 독점하려고 그래? 이거잖아. 네. 그래서 사실 아니겠지. 아니겠고 CBDC 때문에 하는 거겠지만 혹시라도 그 안에서 막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디파이 이런 거가 활성화가 된다면 기분이가 나쁘잖아. 아, 그렇죠. 니 똥 우리가 다 맞았어. 니네 머리 위에서 똥 샀잖아. 아, 냄새 지리더라고. 우리 다 맞았잖아. 아, 맞아요. 채굴자 금지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업비트 티카루 의혹에 대해서 이제 업비트가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조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다고 반박을 했는데 야 너네 이거 물량 이상한 거 업비트 너네 짜고 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날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통량 10%나 확증했는데도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고 업비트가 유통량을 사전에 알고 공시를 안 했다면 사실 공모로 봐야 된다. 야 너네 둘이 짠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나무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이에 업비트는 이제 적시에 투자자 보호를 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취했어. 적절하게 했다? 뭘? 뭘 했는데? 유의 한번 띄워줬죠. 11월 4일 투자자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직후 바로 디카로 프로젝트 팀에게 시세와 유통 물량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 야, 니들 이미 자료 받았다며. 응. 미리 자료를 받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자의 적시에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야, 니들이 똥치워. 그러니까 이미 유통 물량이 풀릴 거를 이제 두나무에서 알고 있었고 부랴부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화가 되니까 업비트가 이제 야 디카르고 니는 어떻게 된 거야? 니들이 똥치워라고 얘기를 했다. 네네.라고 얘기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1월 11일 고객센터에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아니 알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물량이나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니들이 알고 있었는데 왜 미리 공시를 안 해줬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거래소에게는 언제 유통량이 풀린지를 다 알려줬는데 우리 매수매도하는 투자자한테만 안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었잖아. 너희들만 알고 사건 터지니까 부랴부랴 야 디카르고 니네 뭐한 짓이야. 야 니네가 산 돈 니네가 치워. 니네 유저들이랑 소통해. 그리고 우리는 할 걸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박을 했고 두나무에서는 이제 유통량과 시세 변동 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가격이 폭락하진 않았었죠. 네. 특이사항이 없었다. 뭐 MMT나 이런 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디지털 자산이 정확한 유통은 프로젝트사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 정확한 유통은 프로젝트사에서만 파악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물량이 풀렸는지 누가 갖고 있는지는 당연히 프로젝트를 먼저 재단이 알고 있죠. 하지만 거래소에 들어오는 물량은 니들이 알고 있잖아. 그렇죠. 중요한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제 많은 이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공지를 안 해줬고 그리고 뭐 시세 조작 변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유통량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단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에게 유입되는 물량들을 우리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백서라든지 이런 데 까보면은 전체적인 물량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유입된 물량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체크를 했는데 이렇게 반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반박이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말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싶다면
유통량은 프로젝트사만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프로젝트사에다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거래소가. 네네. 뭐라고? 너희들 물량 어떻게 풀렸는지 지금 이더리움 스캔에서 홀더 순위가 이렇게 됐는데 누가 얼마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소명해라 라고 거래소가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가 공시해준다면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 조치겠는데 업비트는 그럴 생각이 없나 보네요. 업비트 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꿀 제안이야. 어, 좋아 좋아. 아,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재단들의 이런 뻘짓에서 이 우리들 우리 투자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제안? 거래소 보유 물량들 실시간으로 공개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알트코인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물량들이 오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거래소에서 현재 보호하고 있는 물량이 얼마인지 그냥 공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땡땡 알트코인이다. 땡땡 알트코인이 업비트에 있다. 그러면 이 코인을 거래할 때 옆에 지금 현재 총 발행량이 얼마고 우리 거래소에 들어와 있는 코인은 이 정도다. 라는 거를 공개해주면 좀 투명하지 않을까. 어, 나쁘지 않네. 생각이 들어요. 괜찮네. 그래서 재단에서 많은 물량이 이제 거래소로 유입됐으면 따로 공시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물량이 들어왔다? 그럼, 자기네들이 물량이 얼마 갖고 있는지 당연히 업비트에서 파악을 하고 있겠죠. 그쵸. 만약에 업비트에서 우리가, 알트코인 물량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 직무유기 아닙니까? 당연히 거래소에서는 이 코인이 얼마나 유입되어 있고, 전체 거래소 물량의 몇 프로가 우리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고, 유저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재단에서 큰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뜨겠죠. 그렇죠. 물량 그런 갑자기 들어왔다고. 공개해줘라. 이게 뭐다? 투자자 보호다. 아닙니까? 너희들이 상장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량에 대해서는 많은 물량이 들어왔을 때 이런 거를 쉽게 개미들도 파악할 수 있는 창을 하나 만들어서 공개해줘라. 이게 진정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다. 네. 신규 상장할 때도 보여주시고 다 그냥 오픈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네네. 우리도 이더리움 스캔 들어가가지고 거래소로 물량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우리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일반 투자자가 하기에는 어렵고 확인하기 힘드니까 거래소가 지원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쉬운 거니까. 맞아요. 이게 일반 이제 고인물들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인 유통 물량에서 얼마만큼의 물량이 거래소 유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입된 물량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파악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밥 먹고 하는 짓이 물량 파악하는 거니까. 쉬운데 일반 투자자들 힘들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디카르고 같은 사태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조치 이런 거를 위해서는 진짜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물량 너희들이 들고 있는 물량들 대량의 물량이 들어오든 소량의 물량이 들어오든 그 판단은 우리가 내릴 테니까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 이거를 공개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조금 더 용이하고 투자자 보호도 되고 투자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MM이라든지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또 물량을 빼가고 이런 것도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투명성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투자자들을 위한다면 해줘야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프로젝트사에게 물어봐가지고 원래 유통이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 맞아요. 그 부분도 같이 공개해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돼요. 반박하지 말고요. 변화를 주세요. 정부에서도 얘기했잖아. 자체 규제해라. 협회 만들어가지고 자체 규제로 돌리겠다. 뭐 그런 내용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거래소가 우리를 위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물량 공개, 거래소에 돼 있는 유입 되는 물량들 나가는 물량들 실시간으로 공개해 주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걸 해주면 MM팀들 세력들 주가 조작하는 애들 재단 애들 물량 터는 것들 한눈에 보기 편하고 이 얘네들이 이제 쉽게 뭐 개미들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던진 행위들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어디서 사가지고 물량을 넘기는 걸 못하다 보니까 거래소 내부에서 매집하다 보니까 당연히 코인 가격도 많이 오르겠죠. 맞아요. 길게 가려면 이제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사고 없잖아. 이런 사고 없고 그리고 사실 공시 제대로 안 하면 그냥 잘라야죠. 그렇죠.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탁합니다. 업비트님. 부탁합니다. 물량 공개해줘서 투자자들 보호하는 것 중에 가장 이게 핵심이 아닌가. 투자자들이 자금 세탁할까봐 트래블을 만들어가지고 돈 빼돌리는데 야 나 개미야 돈 빼돌리지 마. 이 짓거리 하지 말고 고래들을 잡아주세요. 투자자 보호. 재단에 있는 고래들을 잡아서 그냥 빠따치기를 한번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